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 마이마입니다. 여러분, 클레버TV의 상나의 꽁냥 커플하고 허쌤 아시죠? 내일 이세 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마이린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린 집을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엌하고 거실은 제가 치우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이린 방에서도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 거 정리하고 또방 정리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마이린이 평소에 좀 많이 어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가보려고 합니다. 마이린, 과연 방 정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니나, 뭐 하고 있어? 나 게임하고 있는데. 야, 내가 방 치우고 게임하라고 했잖아. 엄마, 나 그래, 이번판만. 여러분, 방 치우라고 했더니 역시 엄마가 중간 점검 오기 잘했어요. 안 치우고 있을 줄 제가 99.9%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린, 방좀 보세요. 지금 그 슬라임 만든다고 책상 위에 엄청나게 어지러웠거든요. 이 완전 대형 소다하고 막 푸드 쏟고. 어머, 이거 카메라 다리에 막 붙을라 그래. 이거 슬라임 어마어마 느낌 좋네. 이거 닦고 치워야 되고, 또 침대도 한번 보세요. 침대는 막 책도 놓고 이 책상 받침이랑. 어머, 이거 뭐야? 내복 아니야? 어머, 내복. 그리고 마이린 인형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인형도 이렇게 여러 개가 널브러 있어요. 너무 많아 이거. 여기 옷 벗은 거 뒤집어 놓은 거 보세요. 여기 솔기가 다 보이게 막 뒤집어 놨네. 아이고야. 학교 가방은 또 바닥에 막 누워 있어요. 엄마가 손댈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이린 지금 게임 한 5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엄마가 살짝 방 정리만 해줄까 봐요. 엄마 저기 보니까, 1분은 끝날 것 아, 1분이야, 1분? 아, 그럼 1분 동안만 정리해 줘야겠어요. 여기 보니까 문제집도 이렇게 두고, 문제집은 제가 이렇게 꽂아놓을게요. 마이린이 나중에 해야 되니까 여기다 꽂아놓고. 아이고, 여기 엄마가 청소기 산 박스는 여기다 내놨네요. 이거 엄마 거니까 이건 엄마가 치워야 되겠다. 마이린 방 넓어가지고 엄마가 자꾸 방치했거든요, 여기다. 쓰레기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기 물통만 제가 치워주면 될것 같아요. 슬라임 만드느라고. 떡가루니 한 병밖에 안 썼네요. 이거 두 병은 엄마가 치워야 되겠다. 엄마 나 끝났어. 나 이겼어. 좋겠다. 아이고, 의기양양. 이거 박스는 엄마가 치울게, 리나. 이 물도 엄마가 치우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해줘. 할수 알겠어. 있겠지? 한 30분이면 되겠지, 리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니, 게임하고 병나는 이 어린이 어떡하나요? 아이고, 알겠어. 일단, 열심히 치우라. 알겠어. 일단은 책상부터 치울게요. 제가 만든 지글리 슬라임. 엄청 댕댕해졌네요. 아, 채은이 누나가 이거 만들고 나면은 좀 댕댕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댕댕해질 줄은 몰랐어요. 일단 통에 넣어주고, 다른 통에 옮겨 담아야 될것 같아요. 이 물풀은 오늘 꽤큰 거를 만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건 슬라임 카페에 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다른 슬라임 만들 때 제가 쓰도록 여기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나도 안 쓰는 이새 물풀은 여기 슬라임 카페에 넣어줄게요. 나중에 또 손님분들 오시면 쓰실 수 있게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리해놔야겠다. 니나 슬라임 카페 정리하고 있는 거야? 내일 상욱이랑 나야랑 허쌤 놀러와도 재밌게 놀수 있게 깔끔하게. 오, 맞아, 맞아. 왠지 나야도 슬라임 좋아할 것 같아. 아, 근데 좋아하는. 니나, 응. 깔끔과 거리가 멀어. 저 바닥에 봐봐. 식용색소 떨어져 있고, 토핑 떨어져 있고. 아이고, 그렇네. 그러면 여기 아유, 그거 통. 말하는데도 발견했네, 그래도. 그러면 슬라임 책상 있는 거 카페는? 아직도 안 치웠어, 리나. 아, 슬라임 카페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정말 시간이 줘. 소다는 엄마 줘. 알겠어. 우리 키스 아버지가 맞아, 우리 집에 엄청 큰. 쟁여놓으신 이 소다, 이게 한 개가 아니야, 리나. 두 봉지야. 아, 진짜? 저기 또 있어. 와, 진짜 많다. 니가 액체통도 필요하지 않니? 액체통, 맞아. 액체통 필요해. 엄마 좀 갖다 주라. 리나 여기 통 어? 두 개면 되겠니? 두 개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엄마 근데 이거 있잖아. 슬라임 되게 댕댕해졌어. 그래, 원래는 더 이렇게 막물 같았어? 어. 그러네. 다시 양 늘릴 수 있겠는데, 지글리 슬라임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물 확확 넣으면은. 물 넣고 액티 같은 거 넣으면 되죠? 응. 리나 일단 조명도 좀 한쪽으로 몰아놔, 막. 아, 그래. 좀 이쪽에 몰아두고, 촬영한 책상은 깨끗이 닦아줘야지. 마이린이 잘 치우고 있는지 엄마가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린이 어디 잘 치우고 있나? 오, 나름 깔끔해졌어요. 조명도 옮기고, 막.
책상도 저렇게 갖다 놓으니까 와 벌써 다 치운 것 같은데 그치 그 덮개 꼭 껴줘야지. 어머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내일 저기 또아또지랑 밥 먹으러 갈때 럭셔리하게 여기다 딱 얹고 갈 건데 여기 예쁜 거 이렇게 나비넥타이 메고 어때? 뭐 이상해? 이런 거를 추장님 아니야 추장님? 아 추장 아니야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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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목도리? 어때? 죽겠다. 이 옷장은 길리슈트 여기 마이린의 요새 애정템 길리슈트가 있는데 이거 입고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 옷장에 있거든요. 맞아 맞아. 조만간 이거 입고 나가지고 어디 가서 몰래카메라라도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 만날 때 입고 가던가 해야 되겠어요. 어린이야? 저기 여기 숨어있는 학원 가방 여기 왜 숨겨놨어? 어? 여기 왜 학원 가방 있지? 아니야 왜 이렇게 막 안 보인다 숨겨놓지 마. 아니 입으로 숨겨둔 게 아니라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 원래 모르고 그러거든요. 마일이 전문이에요. 모르고 가방 놓는 거. 일단 여기 두고 가방 한 번에 치워야겠다. 수학 가방, 수학 학원 책도. 내가 엄마 내가 오늘 학원 갔다 오자마자 숙제 다 했잖아. 헐 웬일이야 오늘. 그래서 오버워치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었구만. 응 맞아 맞아. 그리고 어우 내복이 어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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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떨어졌네. 아이쿠 아이쿠 내복이 어디 있었지? 아이쿠 내복이 어디 있었지? 아, 뭐야 아무 데나 놓고 문 닫으면 어떻게 저거는 정리가 아니고 거의 쑤셔 넣는 수준인데. 아니야 책도 언제쯤 키가 커가지고 우리 린 저기다 한 번에 슉 꽂을까? 그러니까 어우 나 저기 꽂으려면 한 30cm 더 커야 되겠다, 리나. 그러니까 70은 돼야겠는데? 소리 치워야 돼. 인형들은 다 어쩔 거니? 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이차. 리나 왜 파자마 갔다 온 가방 정리를 안 했어? 어우, 누가 정리 안 했지? 난 모르겠다. 이 엄마 콘센트 빌려봤으면은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어쩐지 엄마 충전기 하나 없어졌더라. 미안해. 여기 입은 옷도 빨래통에 갖다 놓고 칫솔, 입은 옷 빨래통 이거 안 입었어 엄마. 안 입었어? 응. 그럼 너 옷도 안 갈아입고 이거 만약에 이걸 입고 갔으면 이걸 입고 잔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학원에 갔단 말이야? 까먹고 벌레 얘 양치도 안 하고 잤을 거로. 아니야 양치 100% 확실한데. 나 양치를 했어 엄마. 뭐 양치했어 진짜? 어 양치는 진짜 했어.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나 진짜 양치했어. 근데 옷은 안 갈아입으면 참 이상한데 이거 옷도 안 갈아입고. 아니 옷도 이제 옷 두 개 입었잖아. 안에 있는 걸로. 믿을 수 없어. 이거 가방 검사 안 했으면 모를 뻔했어요 진짜. 아 진짜야 진짜. 찰리는 엄마가 먹어야지. 네 엄마 먹어. 이걸로 계약은 성립됐다. 이제 전화하지 마. 아 무슨 계약이 성립돼. 진짜 마이린 파자마 가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이게 웬일이야 진짜 옷을 안 입다니. 일단 옷은 줘 일단 이거. 양치 도구도. 어머 어떡해. 리나 인형 좀 가지런히 정리해. 인형 너무 난장판이다. 알겠어. 이것도 아니 넣어줘. 얘 수학 가방에 언제 들어갔지? 야, 도대체 정리를 하면 왜 저기 들어가 있고 그러는 거야 마. 그렇네. 엄마! 응? 나 내일 이거 쓰고 상훈기랑 나야랑 사진 찍는 거 어때? 너 혼자 쓰고? 모르겠다. 근데 상훈이랑 나야는 충분히 잘생겼으니까 나는 이거 쓰고 하는 거지. 너는 돋보이려고 그거 쓰고 잘생긴 미남 미녀 틈에서? 뭐 같이 바꿔 쓰고 사진 찍고 그래도 되겠다. 요새 인싸템이잖아. 맞아 맞아. 이거는 내일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두고 가방 좀 넣어주자. 맞다 엄마! 나 빼빼로 받았다. 와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 이거 채연이 누나한테 받았지롱. 채연이가 이거 만들었어? 맞아 수지 페페로인데 수지 페페로 만드는 방송을 하고 있길래 내가 하나 달라고 했는데 누나가 진짜로 줬어. 와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주자니 감동인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먹기 아까울 것 같아 그치? 조금 이렇게 잘 놔뒀다가 먹어. 누나 이제 정리 다 했니? 나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래 이 조명만 치우면 되겠다. 아 이제 마지막이네. 끝났다. 이제 조명만 치우고 내일 아침에 바닥을 청소기라면 밀면 청소 끝이에요. 와 내일 상욱이랑 나야랑 허쌤이 놀러오는데 이제 마이린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